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문단 번호와 글머리표를 사용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있는 번호를 매기며 목록을 작성하는 문단 번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문단 번호 모양을 설정하기 위해 서식 메뉴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아라비아 숫자로 시작하는 1번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바로 목록이 시작되었죠? 내용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간이라고 입력하고 2019년 1월 9일 수요일에서 19일 금요일까지 기간 내에 수, 목, 금에 해당한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자동으로 연속 번호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내용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4번까지 내용을 작성하고 엔터를 쳤더니 이제 5번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5번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내용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1번, 2번으로 시작되는 목록을 1수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2수준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수준은 동그라미 1, 2, 3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번호 모양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간 다음 동그라미 1, 2, 3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 2, 3이 선택되어 있을 때 시작 번호 방식이 앞번호 목록에 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작성한 1번에서 4번의 내용까지가 동그라미 1, 2, 3으로 시작하는 번호 모양으로 변경되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4번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두 번째 수준의 새로운 번호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번호 목록 시작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번호 모양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는 거죠. 어떤가요? 1수준 4번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세 번호 동그라미 1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교육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발굴, 요일, 일지, 적어보기 엔터 치면 2번이 자동으로 입력되죠. 이렇게 세부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4번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교육 내용의 세부 내용이 작성이 끝났다면 1수준에 해당하는 5번을 작성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갑니다. 1번으로 시작되는 번호 모양을 선택하고 이때 시작 번호 방식이 앞번호 목록에 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새 번호 목록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죠. 이전 목록에 이어서 5번이 작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번호 목록에 이어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면 지금처럼 5번이 되었죠? 자, 5번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이 진행이 되죠? 자, 지금 8번 자리에서 8번 내용을 입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접수 기간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7번 밑에 두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또 새로운 번호 1, 2, 3이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간 다음 동그라미 1, 2, 3을 선택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으로 시작하는 번호 모양을 선택했을 때 시작 번호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앞번호 목록이 이어가 되어 있으면 위에 있는 5, 6, 7번이 동그라미 1, 2, 3으로 변경이 된다고 했었죠. 이때는 7번 두 번째 수준으로 새 번호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 번호 방식은 새 번호 목록 시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동그라미 1, 2, 3 모양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면 접수 기간의 두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1, 2, 3, 세 번호가 시작되는 거죠. 내용 마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내용 입력되었고, 엔터를 누르면 번호가 계속해서 3번으로 진행이 되죠. 만약 여기에서 8번을 찍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서 이전 번호 목록에 이어를 선택하면 번호 모양은 자동으로 아라비아 숫자 1로 시작하는 모양이 선택됩니다. 살짝 누르면 8번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문단 모양을 끝내고 싶다면 내용 없이 엔터를 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문단 모양 아주 쉽죠?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문서를 작성할 때 목록을 만들 일이 있을 때에는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면 현재 몇 번으로 시작했는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목록을 만들 때 문단 번호 모양을 사용해서 만들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수준별로 들여쓰기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수준에 해당하는 1번에서 4번까지 블럭 지정하고 단축키 Alt T를 눌러서 왼쪽 여백 10포인트를 주겠습니다. 10포인트는 스페이스바 두번 누른 거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5포인트가 스페이스바 한타거든요. 살짝 누르고 두 번째 수준은 첫 번째 수준보다 더 많이 들여쓰게 하겠습니다. 20포인트를 입력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Alt-T 눌러서 왼쪽 여백 10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수준 마찬가지 블럭 지정하고 Alt-T 누른 다음에 왼쪽 여백 20포인트를 설정하면 됩니다. 블럭을 모두 지정하고 Alt와 Shift를 누르고 Z를 누르면 이렇게 줄 간격이 점점 늘어납니다. 반대로 Alt, Shift를 누르고 A를 누르면 줄 간격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글머리표를 사용해서 목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글머리표 목록을 시작할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글머리표를 선택하고 첫 번째 수준으로 저는 네모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네모 모양 선택하고 설정.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쳤더니 글머리표가 계속 연속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글머리표 모양에서 스크롤바를 내려봐도 하이픈 모양은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 모양이나 선택을 해두고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누른 다음 글머리표 문자표에서 하이픈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키보드에서 찍을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입력을 해버렸는데요. 만약에 키보드에서 찍을 수 없는 기호라면 문자표를 눌러서 사용자 문자표에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픈 그대로 두고 설정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어떻습니까? 글머리표가 하이픈으로 변경되었죠?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처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다시 여기서 첫 번째 수준 글머리표 네모 모양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서 다시 네모 모양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순서가 있는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문단 번호보다 훨씬 쉽죠. 그냥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누르고 다시 부산 박물관 이번에는 전시 해설이라고 입력하고 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작성하려고 하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갑니다. 하이픈 모양은 조금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픈을 선택하고 설정 누르면 바로 두 번째 수준이 시작되죠.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글머리표 너무 간단하죠? 이번에는 앞에서 소개한 문단 번호와
글머리표를 혼합하여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번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정 누르고 모집 인원. 이때 공공명의라고 입력할 때 단축키 Ctrl F10을 눌러서 사용자 문자표에 기호 1번 문자 영역에서 동그라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 4개 입력하려고 하거든요. 더블클릭, 더블클릭, 더블클릭 이런 식으로 4번을 더블클릭하게 되면은 입력 문자에 동그라미 4개가 입력됩니다. 이때 넣기를 누르게 되면은 동그라미 4개 한 번에 입력이 되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번호가 연속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선발 자격 기준이라고 입력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준은 번호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글머리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서 글머리표 탭에서 동그라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를 현재 기본 모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 정의로 가서 문자표를 누른 다음 문자 영역 특수 기호 및 딩백 기호를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내려서 테두리가 두꺼운 동그라미를 찾아 선택하겠습니다. 넣기를 누르고 설정을 눌렀더니 기본 모양이 아닌 두꺼운 테두리를 가진 동그라미를 선택할 수 있죠? 설정 누르면 지금처럼 글머리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마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수준에 해당하는 글머리표가 나타나죠? 저는 다시 1수준의 3번 내용으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가서 문단 번호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앞번호 목록 2열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문단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선택을 하게 되죠. 설정 누르면 3번 번호가 연속되면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두 번째 수준 글머리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으로 간 다음 글머리표에서 스크롤바 내려보면 좀 전에 그 문자표에서 가져왔던 테두리가 두꺼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글머리표가 또 작성이 됩니다. 내용마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여기서 4번으로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문단 번호로 가서 앞번호 목록의 2열을 또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면 4번이 또 입력이 되죠. 제출 서류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문단 번호 모양으로 간 다음 글머리표에서 글머리표 모양을 선택한 다음 설정 누르고 내용을 계속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목록을 만들 때 문단 번호만으로 또는 글머리표만으로 문단 번호와 글머리표를 섞어서 작성하는 세 가지 방법 소개를 드렸는데요. 모양에 맞춰서 기능을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편리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강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